이소란 현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귀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소란 현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 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보해봅니다. 덕분에 저는 그날 제대로 잠도 못 잤죠. 저에게는 현재 5살 배기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4살 여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이 집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의사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를 보고 말했답니다. 아빠, 옷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옷방에? 엄마겠지. 아빠의 말에 동생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니야, 친구야. 친구? 동생의 말을 듣고 옷방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저 동생이 잘못 봤나 하고는 그냥 넘어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옷방 쪽을 보면서 놀던 동생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옷방에 있어. 응? 친구? 친구가 있다며 옷방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어딨는데? 라고 묻자 동생은 빨래 건조대 아래를 가리키며 자기 옷 밑에서 기어다녀. 저 친구는 나처럼 걷는 걸 잘 못하나 봐. 라고 말을 하며 엄마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순간 오싹해진 느낌에 건조대 아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 더 이상은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혼자서 역할놀이를 하는 건지 다른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말할 때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옷방을 제대로 보기가 힘드네요. 순수한 아이들 눈엔 종종 영들이 보이기도 한다는데 이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번엔 아버지께서 20대 초반때 겪으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느 젊은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께선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행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A가 놀란 듯 말하더랍니다. 야, 저 여자 뭐야? A의 말에 아버지와 친구들은 그 A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행궁 위에는 어떤 흰 소복 비슷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와, 겁나 빠르네. 저길 저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야? 성곽의 높이는 3m 정도 되었고 여자가 뛰고 있던 성곽 위의 폭은 고작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을 뛰어다니다니 그것도 이 새벽 2시에 정말로 미친 사람인가 싶었답니다. 여자는 아버지 일행이 있는 곳을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쳐 한 3m를 더 갔을까요? 갑자기 훅 하고 반대쪽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야, 떨어졌어. 다친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친구들과 후다닥 뛰어가 그 여자가 떨어진 곳쯤 되어 보이는 위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 뭐? 없어? 뭐라는 거야? 여기로 떨어진 걸 분명히 봤는데. 아버지께서 소리치자 다같이 성곽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에이씨, 진짜 없다니까? 그럼 그 여자는 뭐냐고? 귀신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귀신이 어딨다 그래. 그럼 그 여자는 어디 갔냐고? 그거 한번 설명해봐. 한번 더 찾아보자. 그렇게 아버지와 친구들은 한 번 더 찾으러 가보았지만 역시나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오싹해진 기분에 정말 귀신인 건지 아니면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 잘못 보았다면 어떻게 네 명이서 똑같이 잘못 본 건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더 이상 그곳에 있기가 싫어 친구들과 자리를 옮기곤 그렇게 날이 밝아진 후에야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왔답니다. 그 후로 그 시간대에 성곽 주변을 간 적이 없어서 그 여자가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포함 4명이서 똑같이 헛것을 봤다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을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신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말에 산악자전거를 즐겨 타시곤 하셨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시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해서 여쭈어보았죠.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애가 자전거 타다가 날랐는데 바위에 부딪혀서 쇄골이 부러졌다. 아이고. 쇄골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사고 난 위치가 산 안쪽이라 구급차가 오질 못하니 그 상태로 아버지께서 자전거 두 대를 끌고 내려오시고 A 삼촌께서는 다친 몸으로 걸어 내려오셔서 겨우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셨답니다. 아이고, 꿈자리가 사납더니. 꿈자리가 사나웠다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누구 장례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장례식이었어. 영정사진이랑 유골함을 들어야 돼서 내가 유골함을 들었는데 네 할머니가 나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더니 에이 이놈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유골함을 자기가 들겠다고 가져가더라고. 할머니는 여전히 나랑 A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내가 큰 사고가 날 걸 알고 엄마가 나타나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A 이놈이 유골함을 들고 가면서 그게 A한테로 옮겨간 게 아닐까 싶다. 사고가 났어야 되는 건 아버지였는데 그게 A 삼촌에게로 옮겨갔다.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유골함으로 인해 옮겨간 것일까요? A 삼촌께서는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세게 부딪혔으면 운명을 달리할 거라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항상 사고가 났다고 하십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다른 가족들에게는 할머니의 모습이 꿈에 나오지 않는데 유독 아버지에게만 나타나신다니. 할머니께서 제일 신경 쓰이고 아끼던 막내 아들이 다치는 게 싫어서 미리 예방하시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요?